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 함께 오후장의 심도 있는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이렇게 오후장 전략 시간을 통해서 관심주에 대한 언급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6월 3일 말씀드렸던 금양이 오늘 오전장부터 좀 강세를 포착이 되더라고요.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셨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오늘 새로운 뉴스이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금양이 이제 어제 나왔던 게 이제 삼성 SDI랑 LG 에너지션 솔루션 이후에 국내 세 번째로 이거 2170 원통형 배터리 개발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어제 시간에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 이제 급장 초반에 급등세가 나타나서 차익 매물에 나오는데 6월 달에 그 금양 말씀드릴 때 투자 포인트 중에서 그 전동용 원통형 배터리 2170 배터리 개발이 지난 5월 말에 이제 개발이 됐다는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국내에서는 그 세 곳만 그 생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아마 이제 계약 경기 쪽에 대략 200만 셀 정도 계약이 예상된다고까지 말씀드렸고 현재 파일럿 라인까지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 증설하게 되면은 자금이 좀 대규모 필요할 것이고 향후 이제 2024년도에 매출 한 6천억에서 7천억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뉴스화 되면서 시장이 좀 알려지면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일단은 차익 관점에서만 좀 말씀드리겠고 차후에 한 5천억 이하권 좀 눌림목이 발생하게 되면은 좀 저점 잡는 구간에서는 다시 재진입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동사가 이걸 생산하려고 하면 향후에는 유상증자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단은 오늘은 일단 차익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상한가에 도달한 뒤에 오늘 시가부터 18% 강세 흐름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차익 매도 5,000원 이하 눌림목 구간에서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부장님, 저희 오후장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장 전반적인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어제 뉴스 나왔던 게 올해 오늘 여태껏 반대면에 쏟아진다는 막 뉴스가 장중에 나오면서 막판에 개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갑자기 그 투매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적과가 생각보다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고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그 10년 국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타났고 유가도 하락세가 나타나고요.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소 좀 둔화되는 것들이 시장에 어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 매수하고 콜과 풋에서 계속 상방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것들이 오늘 좀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하고 있고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테스트를 했는데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잘 견딜 수 있다는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또한 국내에 있는 시장의 호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고 그동안 매수 호가가 빈 상태에서 반대 매매로 인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할 때도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매도 수급이 공백이 있는 거죠. 급반등 양상이 당분간 연출될 것이고요. 2,440선 이하까지는 이 수급 공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자율반등이 있다 나올 것이고 일정 부분의 자율반등 나왔을 때는 이제 거기서 더 가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2,440포인트 중에서는 포트에 대한 리밸런싱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일단 자율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종목도 가져가야 되고요. 어제 좀 더 많이 빠졌던 코스닥이 좀 더 반등이 센 거는 이유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관심주 종목 중에서 반대매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 많이 나왔던 게 심텍이었고요. 올해 실적 3,500억 영업이 이상이 되는데 지금 PR이 현재 4배입니다. 4배. 그러니까 보통 8배에서 12배 정도 받는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것들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실적 대비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빠진 종목들 우리가 그래도 사야 된다는 봤을 때는 심텍 그냥 현재가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보는 입장이고요. 목표가는 한 63,0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텍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반대 매매 물량 속에서도 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관심 종목, 과도한 낙폭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심텍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도 그리고 손절가까지 제시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